The next company, 다음 회사, HUD입니다. HUD. HUD. 여러분, Google Earth 다 아시죠? 우리 손 안에, 우리 데스크탑 안에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거기에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있죠. 앞으로 올 가상 세상, Virtual Reality, 이제 곧 우리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세상에 왔을 때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푼 회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HUD. 이 회사가 그 문제만 잘 푼다면 정말 이거는 한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단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HUD를 소개하겠습니다. HUD!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이자 프로그래머이고 클로노스를 만들고 있는 허드의 하진우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내일의 기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될 생활상에 대해서 말이죠. 인터넷은 초기에 텍스트 형태로 소통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각종 미디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게 될까요? 미래는 바로 가상현실 속에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미래가 곧 찾아옵니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잘 아시는 오큘러스 리프트가 있습니다. 표정 참 행복해 보이죠? 실제로도 이렇게 행복해야 될 텐데요. 다음은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3D 데이터 플랫폼이죠. 굉장히 멋있는 데이터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내를 더 보고 싶어 하는데 실내 공간 정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공간 정보 수집 장치들이 항공 장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내는 수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실내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찍는 방법으로 파노라믹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3D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 거대한 3D 스캐너를 핸드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간 수집을 위해서 일일이 그 공간을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죠.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3D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의 스케치업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들도 일주일이면 집 한 채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도면은 전 세계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 속에 도면을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3D가 생성됩니다. 굉장하죠? 이 알고리즘의 시연 영상을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면에서 저희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게 되면 순식간에 뼈대가 나옵니다. 뼈대가 나왔으니 색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색칠까지 순식간에 마치게 되면 우리는 웹에 올려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당연히 공유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약 30초 정도 걸렸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느리게 재생됐습니다. 실제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2초면 충분합니다. 2초면 여러분들의 집도 3D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수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집을 제작하는데 3D 전문가가 제작을 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것보다 더욱더 끝내주는 성능은 모든 연산에서부터 렌더링까지 클라우드가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디바이스는 굳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추가 설치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서 스파크랩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많이 없으시니 다행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스파크랩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면이 있는데요. 스파크랩의 도면입니다. 어떻게 도면으로 봐서 감이 오시나요? 건축가인 제가 봐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 업로드 버튼이 보이네요.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스파크랩의 주소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아까 그 도면을 업로드만 시키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가볼까요? 네, 핀이 하나 생겼네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집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데모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스파크랩 실제 3D는 거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타워 팰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타워 팰리스는 못 가봤는데요. 아, 타워 팰리스 70평형,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관에서 걸어가시게 되면 네, 이쪽에는 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빛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빛은 시간, 계절, 위도, 경도 이 모든 값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빛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계속 변합니다. 경치를 한번 볼까요? 아, 6층이라 그런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높은 층을 간다면 경치가 더 좋겠죠? 40층 한번 가볼까요? 40층? 아까처럼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시게 되면 경치가 점점 나타나네요. 어떤가요? 강남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안방 뷰를 한번 가보실까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데 저희는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네, 여기는 구룡산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구룡 터널도 보이고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나중에 저도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집에서 하룻밤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나머지의 핀들도 저희 데모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지역은 서울의 강남 지역이고 저희는 약 4,500여 개의 실내 공간 정보를 제작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존의 방법대로 제작하게 되면 86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세월이 걸리죠. 저희 할머니께서 85이신데 한 살 언니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 하루 만에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실내 공간 정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말이죠. 이 사업을 만들고 있는 저희는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건축가이자 프로그래머 그리고 한 명의 파일럿이자 스파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정보 그리고 정보사령부에서 정보요원으로 활약했던 적이 있고 대형건설사무소에서 다수의 건물을 설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가상에 완벽히 재현하여 또 하나의 지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지구는 다가올 가상세계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허드입니다. 감사합니다.